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집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카구마집. 오늘은 안전하게 차선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선을 바꿀 때 생기는 몇 가지 실수들이 자동차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심에서 운전할 때나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운전자는 항상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차로가 있을 때 왼쪽 차로는 느리게 운전하고 있는 차량을 안전하게 추월하기 위한 추월 차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 차로에서 추월하고 나서 장거리나 장시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차선 변경을 한다면 과태료나 벌금 또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차로를 변경할 때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들은 차로 변경을 할 때마다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내 차량이 속도 제한 아래로 주행하고 있는데도 내 앞차량이 과도하게 저속으로 운행해서 내 진행이 어렵다고 생각될 때 운전자는 앞선 차량의 왼쪽으로 추월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왼쪽 방향 지시등을 켜는 것입니다. 다른 운전자들한테 내가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향 지시등을 켰으면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이드미러와 리어뷰미러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 사이드미러와 룸미러로 확인되지 않는 사각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개를 돌려서 차로를 확인합니다. 사각을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개를 정면으로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거울을 확인합니다. 네 번째, 속도를 유지하면서 핸들을 부드럽게 조작합니다. 운전자의 차량은 주행하고 있는 차로를 벗어나서 왼쪽 차로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방향 지시등을 꺼줍니다. 앞서 천천히 진행하고 있던 차량을 추월할 때까지 왼쪽 차로로 주행을 합니다. 여섯 번째, 앞서 느리게 주행하던 차량을 추월하고 나서 원래 차로로 복귀하기 위해서 오른쪽 방향 지시등을 켜줍니다. 방향 지시등을 켜줌으로써 다른 운전자들에게 내가 오른쪽 차로로 이동을 할 것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일곱 번째, 차로 변경을 하기 전에 변경하려고 하는 차로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사이드미러와 룸미러를 통해 확인합니다. 거울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사각은 고개를 돌려 확인합니다. 사각을 확인하고 다시 거울을 확인한 다음 여덟 번째, 부드럽게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작합니다. 차량은 왼쪽 차로를 떠나 원래 주행하던 오른쪽 차로로 복귀하게 됩니다. 운전자들은 차로를 자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운전자들에 대해서 참을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평균 속도보다 늦게 가는 운전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8가지 방법의 차로 변경 방법을 지키지 않고서는 안전한 차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나보다 느리게 운전하는 운전자를 추월하기 위해서 차로를 하나 더 사용하는 것은 편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위험도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차로를 변경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사이드미러, 리어뷰미러, 그리고 사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차로 변경할 때는 항상 급하지 않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